뿅. 이 지구베타가 꽃이 얘는 활짝 다 펴버렸어요. 아니네, 여기 하나 남았네. 지구베타가 꽃이 핀 다음에도 꽃이 오래가가지고 이렇게 있으신 분들, 어우 개 난리 났네 지금. 놀러 나가자고. 예, 엘사가 대품이 있는데 얘가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얘 무거우니까 이렇게 축 처지는 것 봐. 축 처지는데 그에 비해서 얘도 엘사인데 얘는 안 처지죠. 적으니까 얘는 다 졌네요. 아, 여기 또 직업이 다 핀 거고 여기 또 있네.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는 하트 석곡이고요. 아, 그리고 대하풍란도 보시면 이것도 좀 저온 유지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너무 이렇게 고온 말고. 보시면 얘도 이게 그 좀 저온을 유지를 많이 하면 이렇게까지도 나옵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튼실한 애예요. 대하풍란. 대하풍란도 향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지금 꽃을 안 피워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있어 기다려야겠네. 쟤도 지금 대명석곡이 안 핀 것들이 꽤 있어요. 아직 안 핀 것들이. 이것도 이것만 해도 지금 아직 한참 오래 걸리겠죠. 이게 많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얘는 지금 사실 조금 더 꽃을 달아서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남겨놨던 거고. 요 정도가 제일 받아보면은 바로 펴서 볼 수 있고 향이 바로 나가지고 좋죠. 이 정도면은 물건이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다 핀 거. 이거는 영상 찍었던 애인데 지금 아직까지 펴 있어요. 얘도 보면은 이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새끼를 이게 세 발부로 여기 두 개를 더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이만큼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대신에 얘가 이게 크니까 내년에 또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아, 얘를 또 쑥쑥쑥쑥 가가지고 제가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뭐냐면 영민 오렌지입니다. 영민 오렌지. 영민 오렌지 우리 작은 거 있었잖아요. 작은 거 말고 얘는 이제 큰 물건인데 이거는 그 나이를 많이 먹은 애예요. 쌍대가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영민 오렌지. 사진만 보여드리고 우리가 영상으로는 이렇게 안 보여드렸잖아요. 완전 이제 셋 주황색, 당근색이라고 봐야겠죠. 당근색. 햇빛송들은 이제 끝나가고 있고. 우리 아빠가 저기 이렇게 하는데 또 잔소리를 퍼대느라고 나한테. 시끄러워요. 얘 센트라데니아. 센트라데니아 부작이 꽃들이 얘가 오래 간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그대로 피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또 있어. 아우 진짜 꼴보기 싫어. 저거 왜 택배 쌌는데 놀러 가지 않네. 놀러 갔다 왔어요. 걔 놀러 갔다 왔는데 지금 또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제서야 이제 대명석곡들을 주문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몇 개는 이제 이미 품절입니다. 몇 개 없어요. 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택배 보낼 수 있는 게. 얘는 사쿠라 캔디입니다. 사쿠라 캔디. 얘가 물건이 엄청 발부가 잘 나와가지고 꽃대가 하나, 둘, 셋, 넷, 또 여섯 송이가 폈어. 참. 이거는 아까 그 약간 사고가 돼가지고 엎어졌어.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 대명 골드인데 이거 대 하나에서 이렇게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나와가지고 엄청 많이 나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대가 나왔어요. 이 밥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대명 골드도 빛이 많이 주고 관리를 잘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사고가 나서 엎어져서 이런 것들은 보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이거 레드 스프레쉬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보여드릴 게 뭐가 있느냐. 저기 스프링 파루가 몇 개 남아 있습니다. 막 그거 많이 남은 것. 그리고 저 옆에는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가 꽃은 지금 안 피어 있는데 여기 꽃대들이 많이 나왔죠. 얘네들은 쟤는 완전 스페셜인데 지금 엄청 많이 달렸어. 기다려볼래요. 그리고 이제 젠킨 씨랑 린들레이도 지금부터는 이제 꽃대가 물릴 거예요. 지금 폈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집이 좀
그 더운 분들 같고 이거 물 잘 주시고 관리를 해를 좀 잘 주세요. 그러면은 나올 겁니다. 예, 지금 피기만 하면은 향기가 아주 끝내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아,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대박 사건인 걸 또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데 이제 우리 하트 소고기 이거 5년 4년 먹었을 거라고 했는데 제가 증거를 찾았지 않습니까? 증거를 찍었는데 영상 뒤에다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어, 그리고 히아시스들이 좀 남았으니까 히아시스들 필요하신 분들 추가로 주문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너무 저렴하니까 너무 많이들 사셔서 사실 좀 힘들었어요. 히아시스 내가 하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 우리 아빠는 항상 그런 저의 의견을 이렇게 듣지 않기 때문에 이게 풍남 핀 걸로 해가지고 일단 영상을 끊고 제가 또 다른 영상 이어가지고 찍은 거 보여드릴게요. 뿅. 얘가 지금 하트 석곡인데 보이세요? 2018년이야 2018년 5살이네 5살 아니지 6살이지 5년 먹은 거니까 6살이지 한국은 나이를 한 살 더 치는 거니까 2018년 3월 16일 생이래 3월 16일 하고 11월 13일에 삽수하고 20년 7월 27일에 여기도 옮긴 것 같아요. 아, 뿅인데요. 이거 지금 이건 어항이고 어항이에요. 어항인데 여기를 고구마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보여드릴 게 있어가지고 그 우리 가끔 진드기가 어디서 붙어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진드기는 그 자연 발생을 합니다. 어떻게 자연 발생하는지 여기는 방 안에 있어가지고 뭐 바깥에 있는 식물이 뭐 들어오고 그런 것도 없어요. 저것들 다 그 진드기랑 상관없는 한 번도 붙어본 적이 없는 애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조금 그 순을 따긴 했는데 이게 순인데 보면은 요거 이게 진드기들이 다 붙어있어요. 여기 지금 내가 순 땄죠? 여기 기둥에들 진드기들이 잔뜩 붙어있어요. 근데 지금 엄청 많은데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것도 여기 순 안 딴 순. 이거 지금 몇 개 붙어있죠? 이거 이렇게 따서 이렇게 따서 이거 붕어밥으로 주려고 붕어밥으로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들도 근데 뭐 방 안에 있는데 이거 약을 칠 수 없잖아요. 이럴 때는 그리고 물고기도 있기 때문에 약을 칠 수 없어서 이럴 때는 이 고구마 순을 다 정리를 해서 데쳐 먹든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 여기도 붙었을 것 같은데 여기 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한 마리가 아니라 진짜 진드기의 흔적만 있어도 어디선가 날라와서 이렇게 붙는다고요. 여기도 아 여기 실내인데 여기는 저는 창문도 안 열어요. 근데도 이렇게 난 걸 보면은 진드기는 진짜로 자연 발생한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일 아니에요. 진드기가 뭐 조금 징그럽긴 하지만은 뭐 사람한테 해를 끼칠 정도로 온 것도 아니고 바퀴벌레처럼 막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있으면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은 구덩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예요. 장에는 구더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없으면 그거를 그 골라내면 되죠. 옛날에는 또 다 이렇게 했는데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쵸? 그럼 뿅 할게요. 뿅.